두루루루 미니월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멋진 야생동물 세계를 가지고 왔어. 우와 재밌겠다. 얼른 고고씽. 우와 이거 봐봐 정말 멋져. 나는 벌써 올라왔지롱. 나도 영차. 우와 엄청 높다. 여기 조개도 있어. 물가사리도 있어. 정말 멋진 조형물이야. 최고 최고. 자 먼저 호숫가를 둘게요. 어때요? 이 저는 반대예요. 너무 작거든요. 어? 이게 작다고? 그럼 이건 어때요? 우와 완전 마음에 들어요. 하투 하투. 방 주변으로 모래를 쌓아줄게요. 그리고 나무를 뿅뿅뿅 하고 심어줘요. 반대쪽도 부탁해요. 알았어. 자, 흙으로 잘 쌓아주고 여기 나무는 제가 가져왔어요. 고마워. 나무도 심어줄게요. 하나, 둘, 셋. 점점 미니월드가 완성돼가고 있네요. 드디어 미니월드가 완성됐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 나도 궁금. 얼른 만나보자고요. 슝슝슝. 첫 번째 동물은 내가 데리고 왔어. 바로 코가 긴 코끼리야. 봐봐, 귀도 엄청 커.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예요. 여기 아기 코끼리도 있어요. 알락거리 여우 원숭이가 어디서 슝 하고 날라왔네요. 정말 점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꼬리가 멋진 알락거리 여우 원숭이.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났어요. 모두들 조심해요. 아 무서워. 네 개의 다리 그리고 강력한 턱. 정말 무시무시해요. 우와 악어의 힘은 정말 대단해. 어? 뭐지? 어? 도대체 뭐가 지나간 거야? 엄청 빠른 치타예요. 정말 슝슝 하고 달리기가 빠르네요. 여기 하얀색 호랑이가 있어요. 백호랑이. 조용히 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들키면 안 돼요. 도망가자. 여기 멋진 홍합 가족이 있어요. 정말 다리가 길고 날씬하네요. 스르르. 징그러운 뱀도 살고 있네요. 화식조. 코알라. 여기 날개가 멋진 공작새가 있어요. 이야, 날개가 정말 예술이야, 예술. 하이에나. 물을 먹고 있는 얼룩말이에요. 그 옆에 아기 얼룩말. 얼룩말은 언제나 줄무늬가 반짝반짝. 너무 멋있어. 걸어가는 저새. 아프리카 표범이에요. 느리느리. 내가 육지거북이를 타고 왔어. 정말 느리다. 히히히.
느릿느릿 거북이, 그리고 대나무를 먹고 있는 판다예요. 큰부리새, 천상갑, 야생 멧돼지, 호주에서 온 캥거루, 코알라와 캥거루가 호주에서 같이 왔나봐요. 뱀잡이 수리, 저기 위에 뱀이 있어. 고릴라예요. 고릴라는 무섭게 생겼지만 온순한 동물이래요. 그래도 무서워. 입이 큰 하마, 물을 좋아해요. 이것 보세요. 제 머리가 쏙, 입이 정말 크죠? 여기 아기 하마도 있어요. 하얀색 표범 설표, 타조. 우와, 타조가 정말 멋있네. 새 중에 가장 큰 새, 타조. 내 머리를 쪼으면 어떡해. 사막에서 온 낙타, 오랑우탄. 뿔이 엄청 멋진 자이언트 일런드 영양이에요. 꿀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하구장, 하구장, 하구장. 개미핥기, 티베트 영양, 그리고 높이 높이 사막여우. 자, 이렇게 오늘 미니월드를 다 꾸며봤어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야생의 세계,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난 미니월드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드디어 미니월드가 다 완성됐어요. 멋진 동물들 정말 많죠?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정말 많아.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미니월드로 찾아올게요.